문이 열려있더라. 그래 삐졌어? 뭐가 어쩌고 어째? 보기가 좋아? 에이 장난친 거야. 자기 친구잖아. 근데 자기 화내니까는 더 섹시하더라. 하다 김영철이가 입고 라디오가 돼버렸냐. 아, 갈 데도 없고 좀 너무 돌겠어. 펜션 예약하셨어요? 아니 저 그게 아니고요. 아 우린 그런 거 안 사요. 필요 없어요. 아 저는 잡상인이 아니고요. 여기 이 주소가 맞나 좀 확인 좀 한번. 민정아! 예, 잘 됐다. 소금이나 한 사발 가져와서 좀 뿌려라. 형이 뭔 잡상인이니? 민정아! 펜션 좋다. 죄송해요, 아까는. 아니요. 내가 행색이 좀 그랬죠. 아버지가 오기로 했으면 미리 말을 하지. 아, 왜 갑자기 오고 그래? 오랜만에 만났다면서. 아버지한테 왜 그래? 아빠가 아빠다워야지. 아, 나야 뭐. 우리 딸 본 지도 오래됐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해서. 왜? 그래 맞지. 또 돈 떨어졌어? 민정아 야 민정아 그러지 말고. 아 뭐야 왜 네 멋대로 그래. 그래도 아빠잖아. 아빠가 뭐 대수야? 그래도 아빠가 있다는 게 어디야. 우리 아빠는 이 펜션 하나 물려주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아빠 때문이라고. 아빠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얹혀 사는 거잖아. 그래 내 생각해서라도 같이 며칠만 있자. 아빠도 좋아하시던데? 그럼 며칠만이야? 또 돈 타령하고 그러면 나 바로 내쫓을 거야? 저기 지금 설거지 다 끝났는데 뭐 집안일 또 더울 거 없을까? 괜찮아요. 위층 방에서 좀 쉬세요. 그래, 알았어. 아, 진짜 짜증난다고. 어이, 지금 쓸고 있는 거 안 보여? 아, 그러셨어요? 아, 예. 담배 꽁초 주워. 네? 꽁초 주우라고. 아저씨가 뭔데요? 주우라면 주울 것이지 이게 어따 그따위 눈을 뜨고 이게 말이 많어. 아 나 진짜 이 꼰대가 뭐래. 어? 꼰대? 아, 나 이 새끼가 이거 진짜 이 새끼? 아니 내가 이게 여기 막 쓸고 있는데 담배 꽁초려고 나 갖다 버리잖아 이 새끼가. 아 싸우지 마.
대가리에 피 바르면 죽어 이 양반아. 오야 오야 이 새끼가 이런다고 이 새끼가 이 자식. 도대체 둘이서 뭐 하는 거야? 아니 이 자식이 싸가지 없겠는데 어 잘게 맡아 어 담배 꽁초를 그냥 버리잖아. 아저씨가 뭔데 싸가지가 있다 없다 난리예요. 아 이 자식이 진짜 그래도 이게 그만! 아빠는 내 남자친구 언제 봤다고 잔소리야? 아니 이 자식이 아까 내가 잠드에 받치는 방에 이렇게 쓸고 있는데 거기다 담배 꽁초를 그냥 내가 아빠? 그래요. 이쪽은 민정이 아버지시고 이쪽은 민정이 남자친구예요. 이 자식이 어디서 이게 아빠! 아 자꾸 왜 그러는 거야! 야 이 자식 그거 하는 꼬락 소리 좀 봐봐. 얘기하고 아빠 행세야. 뭐야 저게. 자기도 그래. 이쪽이 어른이잖아. 아니, 나는 그냥... 아무튼 내 인생에서 도움이 안 돼, 도움이!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진짜 얘기를 하지. 아니에요, 별거 아닌데. 아까 두 분 말리다가 팔을 조금 다쳤나 봐요. 그래? 그러면 안 되지. 이쪽에서 앉아. 앉아. 아이고, 팔 다쳤구나. 응? 아이고, 이러다니. 어깨 좀 물어줄게.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. 아니, 괜히 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. 고생은 뭘요. 민정이한테 얘기 들었어요. 무슨 얘기? 여기 왜 와 계시는 건지 진작 얘기하시지 그랬어요. 아, 애비로서 창피하기만 하지 뭐 대단한 일이라고.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게 돼서 그런지 항상 민정이가 부러웠어요. 그럴까? 민정이한테는 제가 잘 얘기할게요. 그래. 고마워. 오빠도 그러는 거 아니야. 내가 뭐 일부러 그랬냐? 그래도 우리 아빠인데. 아빠가 너 버렸다면서 안 본다 그러지 않았어?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빠도 왠지 불쌍해. 그럴지도 모르지. 그러니까 오빠만이라도 우리 아빠한테 그러지 마. 알았어, 미안해. 오빠 맨날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해. 왔어? 어. 근데 아빠는? 아까 나가셨는데. 나갔다고? 어디? 몰라. 어, 왔어. 어디 갔다 와? 아, 여기 앞에. 전화 안 받네. 진짜 삐졌나 보네. 아이 뭐 밥 먹는 거 가지고 삐지고 그러냐. 민정아! 화났어? 아 미안해. 그렇다고 먼저 가버리면 어떡하냐.
뭐야? 아직 안 들어온 건가? 어디 가는 거야? 어? 뭐야? 너 나 버리고 가다니 고작 온다는 게 어땠어? 너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신 거야? 내가 너 때문에 짜증이 나서 한잔 했지. 왜? 왜? 알았어, 알았으니까 일단 나가서 얘기해. 뭐 나가서 여기서 해! 뭐 나가서... 아, 뭐 나가서 얘기하냐고! 어, 민정이. 민정이? 민정이 좀 전에 나갔는데. 아, 서울 좀 갔다 올게. 누가 사업 얘기 좀 하자고 해서. 조심히 다녀와요. 네, 갔다 올게. 이따 봐. 응. 응. 뭐 두고 간 거라도 있어요? 어머, 동민 씨. 민정이 아까 나갔는데. 네, 알아요. 친구랑 약속 있다고 나갔죠? 그럼 아침부터 무슨 일이나. 아니 뭐. 내가 어제 좀 재밌는 걸 봐가지고. 뭘요? 왜 이래요? 뭐 그냥... 잘 있었어? 왜 벌써? 아, 약속이 취소됐어. 뭐 차라리 잘 됐지 뭐. 좀 부담 가는 얘기였거든. 근데 왜, 뭔 일 있었어?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? 아니에요. 운동을 좀 해서. 아, 그렇구나. 아, 저기 내가 오다가 동민이 놈을 본 것 같은데. 여긴 안 왔는데. 어, 그렇지. 뭐 민정이도 없는데 하긴 그놈이 원리가 없지. 내가 잘못 봤나 보네. 근데 웬 케이크예요? 아, 이거? 내일이 우리 민정이 생일이거든. 그 녀석은 아마 지 생일인지도 모를 거야. 이 케이크 한 20년 만에 사다 준 거. 민정이가 좋아하겠네요. 그러니까 우리 이 케이 어디다 그냥 딱 숨겨놓고 내일 아침에 짜잔 하고 보이시죠. 그래요. 아,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 파티. 어때? 좋았어. 야. 행복이야? 네 아빠가 준비 좀 했다. 돈이 어디까지. 아이가 돈 있으면 방 뜯어줬네. 왜 그래. 아니, 그 이왕 이렇게 준비한 거 그냥 기분 좋게 먹자. 응? 먹어. 먹어.
아, 근데 이렇게 먹는데 우리 오빠는 안 불러? 불러야지. 어? 왜? 넌 싫어? 아니. 아빠랑 엄마 이혼하고 나 갈 데 없을 때 나 품어준 거 얘 희영이야. 희영이 나 이제 니들한테 걸림돌 안 될 거야. 이 애비가 그동안 그 빚진 거 그 돈 다 갚고 그 정말로 그 인간답게 살거든. 인간답게. 아빠가 퍽이나 그러겠다. 퍽이나. 더 버러지 같은 거 아니야? 응? 너 그 뭔 소리야, 새끼야? 어?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너 그럼 어제 그래 어제 내가 한바탕 즐기고 갔지. 혼자 즐기면 좋아? 나쁜 새끼다! 내가 이 새끼 또 죽여버릴게! 뭐 하는 거야? 그만하라고! 민정아, 미안해. 뭐가? 그냥 다 미안해.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! 이게 왜 다 나 때문이야? 야, 네가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만나고 다니니까 네가 크면 큰 꼴 아니야! 쓰레기? 누가 진짜 쓰레기인데? 이 새끼가 이게... 그만 좀 해! 아빠 도대체 왜 나타난 거야? 아빠만 없었으면 내 인생 조용히 잘 살았어! 내 인생에서 제발 없어지라고! 민정아, 그래도 아빠는 아빠인데 그렇게 좋으면 네 아빠해. 진짜 떠나게요? 내가 없어져야 이 집이 조용해져. 아, 민정이 깨기 전에 그만 가봐야 돼. 떠났어. 그래? 잘 됐네. 진작에 사라졌어야지. 이거 어제 아빠가 사온 거야. 원래 오늘 아침에 생일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. 내 딸, 민정아. 아빠 노릇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살아와서 그런지
이제야 아빠 노릇하려니까 너무 힘드네. 이해해주라. 난 힘들고 그래도 언젠간 우리 민정이랑 다시 만나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었어. 뜻하지 않은 상황에 다시 만나게 됐지만 이것도 다 내 탓이라 생각한다. 20년 만에 생일 케이크를 주는 것 같네. 생일 축하한다. 사랑하는 딸, 아빠가.